안녕하세요, 띠입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금, 토, 일 동안 궁디팡팡이에요. 아우, 고양이 집사라면은 꼭 가야 하는 그런 박람회인데, 일단은 고양이 용품을 직접 볼 수 있고, 막 새로운 제품이나, 그리고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뽕 뽑기 꿀팁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이런 접이식 수레 있죠? 이렇게 펼쳐서, 캐리어처럼 손잡이도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접이식 수레 필수입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캐리어라던가 많은 물건을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장바구니는 필수예요. 그리고 절대 뭐 백팩이나 큰 가방, 뭐 핸드백, 어깨에 매는 뭐 숄더백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크로스를 맬 수 있는 작은 가방을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코로나라서 사람이 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궁디팡팡 캐페스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캐리어랑 사람의 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캐즈 가방인데, 여기 제트니 산책 가방이라서 여기 똥봉투랑 또 이렇게 기저귀. 그리고 고양이는 데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이 금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밥 꼭 먹고 오시고요. 그 현장에서 인간 살을 또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지도를 핸드폰이나 프린트를 하셔서 미리 보고 동선을 확인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 티켓 예매하는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현장에서도 발권이 가능합니다. 8,000원으로. 안에서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보호소에서 나와서 후원 상품을 판매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일부 핸드메이드 제품을 파시는 분들이 카드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트나, 제트니 나오세요. 저 케이어를 끌고 궁디팡팡에 딱 들어왔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게지 인스타 해시태그 이벤트 같은 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쪽에 줄이 좀 많이 서 있긴 해요. 제 체력과 시간을 아끼고자 저는 이벤트 참여를 좀 안 하는 편이고요. 우리 아이들 먹여보고 싶고, 그리고 길고양이를 주기 위한 뭐 사료 샘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를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에이 미키 미키. 좀 그만 좀 해. 자, 그리고 이제 동결건조 간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호성이나 성분이 다 좋은 편이긴 해요. 이것저것 다 둘러보시고 뭐 양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뭐 사료나 간식 같은 거를 사는데 처음 사는 거라서 어떤 맛을 사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참치나 닭가슴살 맛을 사가면은 평타는 칩니다. 그리고 이런 긴 장난감 파는 데가 많아요. 이런 낚싯대 사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끼가 굉장히 큰데 이런 거는 이제 고양이들이 무서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첫 테스트를 해보신 분, 얘는 아니네. 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공이든 뭐 인형이든 낚싯대든 그 고양이 얼굴보다 작은 걸 사자. 그럼 좀 덜 무서워한다. 그리고 잔뜩 구매를 하실 경우에 최저가 검색은 필수예요. 궁디팡팡이랑 다 최저가가 아니거든요. 더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 꼭 검색을 해보시고, 우리 애들 먹이는 거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막 물어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육수 수가 많아요? 이거는 성분이 어때요? 헤이 미키 미키! 궁디팡팡은 그렇게 직접 물어보고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뭔가 사보고 싶은 사료가 있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다 그러면은 고양이라서 다행이다 카페에 미리 가입을 해놓으시고 꼭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검색해도 빅데이터가 없는 사료는 일단은 킵해두거나 샘플만 받아두시고 다음에 추가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뭐 와디즈 펀딩할 예정이다, 아니면 와디즈에서 지금 판매 중이다 이런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혁신적이거나 이 세상에 없었던 물건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제품들은 조금 킵해두시고 다음에 좀 더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뭔가 버그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때 구입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구 살 때, 캐티를 사실 때는 이렇게 돌려보시기만 하세요. 대부분 집사님들은 돌려보시면 소리 다 안 나요. 고양이가 뛰는 것처럼 그 발판에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굴러보셔야지 이게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캣타워는 꼭 이렇게 흔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싸워, 너 또 싸워. 아이고. 애트나 똥 쌀 거면 나가서 싸. 그리고 고양이 뭐 스카프나 인식표 같은 액세서리류를 사실 분들은 미리 애들 목 둘레를 재가세요. 자가 없으면은 종이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목 둘레만큼 잘라서 들고 가세요. 손가락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재시면 되고, 왜냐면 핸드메이드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이래야 실패하지 않고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 추천 갑니다. 이번에 부산은 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부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참고만 하시고 이외에 더 구매를 하고 싶으신 거는 얼마든지 잡사님 마음대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습식 제품 중에서는요, 알모네이처가 성분 좋기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아직 안 먹여보신 분들은 알모네이처 제품을 이제 맛별로 사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해요. 그리고 네코 파우치를 에이펩부스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제가 항상 궁디펑펑에 가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파우치인데요. 이게 저희 애들은 다 먹는데 안 먹는 집사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꼭 사셔야 하는 거는 스웨덴 케어 부스에서 플라그 오프 가루를 꼭 사세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할 경우에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데 파메이 부스에서 파메이 마따따비 스프레이를 사세요. 캣닙 스프레이보다 마따따비 스프레이가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애들이 환장하니까 한번 꼭 사보시길 바라고, 지구별 고양이 부스에서 저 길다란 낚싯대를 잔뜩 사시길 바랍니다. 지구별 고양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다 저렴해요. 후원 상품이라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잔뜩 쟁이셔도 괜찮습니다. 뭐 좋은 일도 하고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아, 그리고 좀 낚싯대를 좀 더 예쁘고 좀 더 다양한 걸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어페 부스에 가보세요. 제가 쓰는 낚싯대이기도 한데 색깔 같은 게 투명하고 하얗고 예쁘게 나오는 편이 해요. 대신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니까 지구별 고양이랑 주어펫에서 적절히 섞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낚싯대 구매를 하실 분들은요, 꼭 케이블 타이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낚싯대가 워낙 길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뭐 차를 이용할 때 이게 다 나풀거려가지고 이렇게 묶어둘 수 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추루 종류는 이제 성분이 좋은 쪽에서는 조공이 진짜 최고거든요. 조공은 이렇게 포장지 없이 벌크로 판매를 해요. 조공 거는 성분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셔도 좋고요. 이나바 코리아가 온대요. 차우츠르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박람회에서 판매하는 차우츠르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차우츠르 종류들 있죠. 뭐 차우츠르 파우치라던가 뭐 캔이라던가 이런 제품들도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길고양이와 관련된 그런 보호단체 부스도 있는데 종종 거기서 길고양이 사료를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해요. 길고양이 사료를 구매하실 분은 캣츠랑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목록을 보다가 캣빵이라는 부스에서 종이바구니를 판매를 하는데 모양이 너무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살라고요. 이런 종이바구니는 애들 거의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치 애동아. 그리고 스튜디오 얼라이브 부스가 와요. 이거 제가 쓰는 물그릇 업체인데 관리하기도 쉽고 디자인도 예쁘기 때문에 달빛 씻기 물그릇으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궁디팡팡에서 쿠폰을 뽑기 위한 그런 꿀팁이었고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궁디팡팡 부스 참여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궁디팡팡에 오시는 감자님들을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주려고 이렇게 선물들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포장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스티커랑 지금은 멸종된 그 첫 번째 버전 그립톡, 완전 고대 유물이죠. 이거 제가 보관하려고 갖고 있었던 그립톡인데 요거랑 제가 직접 만든 마스킹 테이프 요런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마주치는 간자님들에게 드릴 테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겠지만 요런 회색 수레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하셨다면 꼭 감자라고 감밍아웃을 해주세요. 제트리 가두자. 간자님들에게 좀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키류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겠습니다. 꼭 선물도 받아가세요. 자, 오늘도 그럼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트니 뽀뽀랑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산만해. 안녕.